이제 초충장이에요. 요요 초충이여 석적부종이로다 미견군자라 우심충충호람 역기견지며 역기구지면 아심즉항이로다 후야라 요요눈성야오 초충은 황소기니 기음청색이람 적적은 양모요 부종은 번야람 충충은 요충충야라 지는 어사요 구는 우요 항은 하야람 남국이 피문왕지화하야 제후대부의 행역제배에 기처독거할세 감시물지변이 사기군자여처님 역약주남지권이야람 석피남산하야 언체기궐호람 미견군자람 우심철철호람 역기견지며 역기구지면 아심증열이로다 후야라 등산은 개타기 망군더러 고른 별련이 추생무엽시 가시기니 역함시물지 변야람 철은우야람 적피남산하야 언체기미호람 미견군자라 아심상비호람 역기견지며 역기구지면 아심즉이로다 후야라미는 사거리 차대하고 요망이 미고하니 산간이니 식지하고 이지미거리람 오시왈의즉창자수위비양자라 이는 평야라 초충삼장이람 요요 초충이여 척적부종이로다. 때는 가을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요요 초충이여 이건 찌르르 찌르르 하고 우는 풀벌레들이여 척적부종이로다. 후두둑 후두둑 나르는 메뚜기 때로다. 가을이 되니까 이제
그 벌레 소리는 들리고 메뚜기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는 그때더라 이거죠. 미견 군자라 아직 님을 만나지 못한지라 우심 충충호라 근심하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노라. 아이고 우리 님이 언제 오시나고 두근두근 했단 말이죠. 역기 견지며 또한 이미 그를 보고 역기 부지면 또한 만나 봤다면 아심 즉항 이로다. 내 마음은 곧 후련해질 텐데. 그렇게 두근두근 하다가 님이라도 만나고 님이라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 말이에요. 부야라 요요는 성이요. 요요는 그 새 아니야 그 곤충들 울음소리니까요. 초충은 황속이니 초충이라는 것은 이 황자가 메뚜기 황자죠. 메뚜기 물이니 기음 청색이라 아주 신기한 소리의 청색이다 이거죠. 그 색깔은 푸른색이었다 이거죠. 적적은 양모요. 적적이라는 것은 뛸 약자의 뛰는 모습이고 부종은 반야라. 반도 사실은 이게 메뚜기지요. 귀뚜라미인가 메뚜기인가 그래요. 충충은 요 충충야라. 충충이라는 것은 아주 두근두근 가슴이 아주 충충하다 즉 뭐랄까요 심불령 무섭이니까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지는 어사니까 해석이 없어요. 해석을 안 하고 네자로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해석을 하신다면 역기견 역기구 그렇게만 해석한 거예요. 또한 이미 보고 또한 이미 만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국이 피 문왕지화하야 남녘 나라가 문왕의 감화를 받아서 제후 대부 제후와 대부들이 행역 제위에 그 바깥으로 행역을 나갔을 적에 기처 독거할세 나가서 그 아내가 혼자 살고 있을 적에 혼자 있을 적에 감 심을지변이 사기 군자 여차하니 시대의 사물들이 변화되는 것에 감응해서 그죠? 가을 메뚜기 때는 저렇게 제멋대로 뛰고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대개 언제 가지요? 봄에 나가요. 봄에 나가서 벌써 가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님 그림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짙어지고 벌써 저 밖에 있는 사물들은 저렇게 변화하는데 우리님은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사기 근자 여차하니 그님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역약 주남지 권이라. 또한 주남편에 있는 채채 권이 오대 불령 경광하여서 그 배웠죠? 권이편과 같은 의미다 이거죠. 척피 남산하야 저 남산에 올라서 언체 기골고라 그 고비를 뜯었다라고 하겠노라. 구사리는 언제 나오죠? 봄에 나와요. 벌써 가을에 그렇게 님 생각을 했는데도 님은 오지 않고 겨울이 가고 또다시 봄이 왔어요. 그는 얼마나 애달겠어요? 미견 군자라 님을 보지 못한지라 우심 철철호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주 애달고 애달펐더라 해가지고 역기 견지며 또한 보고 역기 굳으면 또한 만날 수 있다면 아심 증렬 이로다. 내 마음은 곧 기쁘고 기쁠 텐데. 부야라 등산은 개 탁이 망군자라. 산에 오른다는 것은 대개 의탁해서 군자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는 거죠. 이대나 올라라 저대나 올라라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걸은 별량이 초생 무엽시 가식이니 이 고사리 걸자인데 고비라고 다 그렇죠. 고사리는 별이라는 것인데 처음 나올 때에 잎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다. 잎이 피기 전에 먹는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성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왈 주진 주진은 왈 걸이라 하고
주나라와 진나라에서는 그걸 고사리 거리라고 했고 제나라와 노나라에서는 별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명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 그 얘기죠. 역감 시물지 변해라. 또한 시물이 변화된 것을 감흥해서 한 말이다 이거죠. 철은 우야라. 근심 걱정할 우자 철자예요. 석피 남산하야 언체 기미후라. 저 남산에 올라서 고사리를 뜯었다라고 하노라. 미견 군자라님을 보지 못한지라 아심 상비후라. 내 마음은 슬프고 슬펐노라. 역기 견지며 또한 그님을 보고 역기 굳이면 또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아심 즉 이로다. 내 마음은 이자는 이게 험난하다의 반대말이에요. 평이하다 즉 내 마음은 풀어질 것이다. 부야라 미는 사거리 차대하고 이 미는 고사리 이 고비와 비슷한데 조금 더 크고 유 망이 미고하니 이게 고비인가? 아까 그게 고사리고 망이 무슨 자죠? 망이 있으면서 미고하니 맛은 조금 써요. 쓴 맛이 있으니 산간이니 식자고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말하기를 미거리라고 했다 이거죠. 호시왈 의즉 장자 소위 미양자라. 호시가 말하기를 의심컨대 곧 장자는 장자라는 책이거든요. 장자에서 말한 바 미양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이는 평야라. 이 이자는 우리 험이라는 말을 써요. 험난하고 평탄하고 그때 이자를 이자 쓰거든요. 보랑캐 이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평화로울 이자예요. 평평할 이자예요. 초충 삼장이라.